자, 오늘 이렇게 졸업하시느라고 지난 1년 동안 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한데 지난 또 이 미리 졸업하신 제자반, 사역반 졸업하신 분들도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이렇게 1년 동안 견지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훈련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견디며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들의 핍박도 있을 것이고 이 제자훈련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러죠. 한국에 돈 벌러 왔지. 니네들 뭐 하고 있니? 예배드리러 가면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조롱하죠. 예. 정말 한국에 온 목적 이외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요. 손에 얻어지는 무엇이 없습니다. 이런데 열중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매우 조롱을 하죠. 뭐 정신이 나갔다, 온전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방해를 이기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1년 동안 견지하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을 뒤로하고 교회만 있으라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자훈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해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서죠. 참 길었죠. 예, 그 느헤미야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방해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리하나? 너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자, 평신하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반역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모함을 합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하는 데 동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여러분들 우리 중국 사람 비웃으면 어때요? 중국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니네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한 니네들이 건축하는 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주 조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예.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사란 나라의 큰 나라의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나라 바사 제국에서 높은 관리로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 먼 이국 땅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란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서 남아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느헤미야는 바사란 나라의 큰 나라의 아주 높은 관리로 떵떵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고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식민지죠. 큰 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그런 시대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훼파당해서 아주 모양이 형편없다는 그런 고난의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왕이 도와주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대하게 하고 있는데 산발랏이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의 핍박과 모함과 조롱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그래도 견지할 수 있죠? 아멘.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잘 모함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라는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나라에서 돈을 엄청 받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돈을 정부로부터 국가 정부로부터 1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서는 성년 모임을 위해서 450만 원씩 한 몇 년 지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년 모임 때 다 쓰는 거죠. 그 위에 정부로부터 1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렇게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다는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없는 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니네들은 왜 그런 교회를 다니니? 거기 가면은 병이 났니? 부자가 되니? 너 정신 차려라. 우리한테 오면은 얼마나 좋다고? 금방 병이 났고 금방 부자 되고 내가 축복받는 거 책임질게 이러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아주 우습게 얘기하면서 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단이죠. 예. 이 한중사랑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16년 동안 얼마나 부흥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다스려가시고 친히 섭리하시며 친히 간섭하시고 보살피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왜 조롱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한중사랑교회를 모함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에 따라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대적하시고 그런 말에 듣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자 핍박하고 모함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런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니다. 그들의 악을 어떻게 해요? 덮어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노하게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심정을 고했습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나쁜 말인데? 괜찮아요. 자기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대신에 느헤미야는 친히 원수 갚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는 은혜의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하잖아요. 그 원수를 갚는다는 건 속이 얼마나 뒤끌어야지 원수를 갚은 생각이 듭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자 누구에게 쏟아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죠? 속심을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는 거죠. 예.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 당장 전화해가지고 너 일로 나와고 한판 붙자. 직접 상대하려고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속심말 그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제자반 훌륭하게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네, 늘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중국에서 신학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분이 중국에서 이제 신학까지 하셨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거를.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한국으로 오시니까 남편은 너무 좋아하죠. 돈 벌러 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남편이 좋아하는 돈 번다고 가정부도 하시고 그렇게 늘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남의 집에서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일을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갈등이 돼서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 하셨고 그래서 신학을 하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신학하고 돈 들죠. 사역하면 월급 얼마 안 되죠. 손에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싫어하죠? 남편이 싫어하죠. 계속 전화합니다. 돈 벌라고. 너 돈 얼마 벌었나? 너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중국에 집 사야지. 지금 누구도 집 사고 다 집 샀는데 넌 한국 갔으면 돈 좀 벌어야지. 계속 그렇게 이제 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중국에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돈 벌어놓은 거 얼마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손에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전화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일만 해도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다 돈 잘 벌고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벌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데 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도 되는가. 내가 남편을 저렇게 속상하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불안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신앙생활 하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함 받을 수 있고 조롱 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외부의 핍박과 조롱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제자훈련 시작하다가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 세상의 유혹에서 굴복해버리는 거죠. 실패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 아닌가? 막 이렇게 예, 갈등이 될 때 늘 기도하면서 예,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핍박과 유혹과 시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 야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되는가? 주일날 일하고 다니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버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쓸데없이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다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예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과 문제도 있지만 내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때 예,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예,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 외부 사람들이 산발랏이 모함하죠. 조롱하죠. 이제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말로 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거기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력을 동원해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온갖 말로 다 핍박을 하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생겼습니다. 이때 성벽 재건하는 사람, 여기에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안에 같은 민족 안에서도 내분이 생겼어요. 어떤 내분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 성벽 쌓는데 매달려 있을 수가 있나? 니네들 그 일 그만둬라. 그리고 모두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맞는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차후의 일이다. 우리 목숨부터 보존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칼에 찔려 죽겠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서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막 생기, 큰일 났다. 우리 이게 성벽 쌓다가는 우리 칼에 찔려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 하는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분이 생겼고 또 일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벽 쌓는 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때 지도자는, 느헤미야란 훌륭한 지도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구를 보라? 지극히 크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두렵죠? 사실은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노라면, 신앙생활 하노라면 이렇게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켜주시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험이 생기면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한 자리를 피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버리고 다른 장소로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이래요.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 너 뭐하니? 하면 그 말이 솔깃해서 제자훈련 간두고, 사역훈련 간두고, 신앙생활 간두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 일을 도망갑니다.
실패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위험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CT 촬영을 통해서 조그만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자매님, 초기네요.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나는 그런 거 걸릴 리가 없어. 나는 절대로 건강해. 왜 내가 그런 것에 걸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합니다. 그것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 어떤 위험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방인이 무력 침략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감히 쳐들어. 에이,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저기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절반은 성을 쌓게 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보초서게 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예, 일하다가도 적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가려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장 전쟁의 적의 침입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피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을 복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서 형통함이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에 눌려버리지 마시고, 두려움에 잡혀버리지 마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족 안에 있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맞죠, 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모두 사랑하십니까? 모두 사랑하시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참 나 때문에 불편할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요. 나도 이런 결점이 있는데, 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나의 이런 부족함을 저 사람이 받아줬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벌레 보듯이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예배 딱 끝나고 들어가 남편이 탁 뭐라 마귀에 물러가라. 그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순종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런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반 지난번에 간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처음엔 띄엄띄엄 결석을 자주 하시더니 끝에는 계속 나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계속 결석 안 하시고 잘 나오시는데 사역반 출석하느라고 힘드셨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엔 너무 혼났대요. 남편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가지 말아야 해서 하루 결석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할까? 뭐 마귀에 물러가라 쫓아낼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같이 사니까 이 남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무뚝뚝해요. 그래 본인은 남자 같다고 하는데 집사님 깨를 냈대요. 애교를 부리자. 어떻게 부렸냐고 했더니 그걸 막 흉내를 내는데 내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막 이렇게 간이 사르르르 녹도록 그냥 그렇게 애교를 부리셨더라고요. 전날부터 그냥 막 잘하는 거죠. 평소 안 하던 이제 막 이제 달콤한 말을 여보 사랑해 막 이제 이런 문자 보내고 주일날 아침이면은 막 너무너무 남편 이뻐하면서 나 교회 갔다 올 동안 여기 잘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그렇게 못 가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좀 늑장 부림 교회 안 가? 이 사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리고 이쁘다 당신 제일 이쁘다 막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고백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죽어지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죠?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전쟁 나고 집에서 그게 좋습니까? 그죠? 서로 죽어지고 서로 양보하고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일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수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연장을 들고 칼을 들고 같이 했습니다. 적이 온다고 두려워서 숨어있지 않았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고 그리고 성벽 쌓는 것을 무서워서 그만두지 않고 그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예, 이런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모든 일들을 기도함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예,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순종하면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아프다 할 때 비행기 타고 가서 옆에서 간호해드리고 또 지난번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당신이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같이 예수 믿기로 또 작정을 하고 그리고 중국 가서 사역하면 자기가 열심히 돕겠다고 같이 예 약속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두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